앞으로는 극장에서 대형 화면에서 그냥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그 마블 같은 영화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다른 무엇으로 양극화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재능 있고 과감한 창작자들이 감독들이 대부분 인디펜던트 영화, 독립 영화 쪽으로 가서 자기 세계를 펼치는데 물론 그게 소중한 일이지만 산업적과의 이제 즐거운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의 어떤 기본 흐름이나 방향을 쥔 이제 대형 투자 배급사들이 좀 모험적인, 좀 도전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젊은 창작자들을 이렇게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근데 왜 이래 이제? 네가 그랬잖아, 나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도 너랑 잘해보려고. 네가 나 좋다고 해서.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은 남성의 시선이 주로 많잖아요. 사실 다라고 할 수 있죠,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배우라는 말은 없지만 여배우라는 말은 있는 것처럼 여자는 항상 뭔가 기본값이 아닌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감독이 1955년도에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만든 박남옥 감독님이셨고요. 박남옥 감독님 이후에 2000년까지 10명도 안 되는 여성 감독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영화에서 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호주나 스웨덴에서는 여성 영화를 적극 지원해 수치를 맞추려 노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성평등과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성 영화인의 수가 뭐 양쪽으로 팽창하긴 했는데 팽창하는 분야가 여전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장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의상 이렇게 사실 독립 영화 진영이나 그다음에 모든 그 단편도 수상자나 이런 거 보면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희한하게 볼 정도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사실 벌새를 관객들이 좋아하셨던 이유도 그 아무도 사실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는 잘,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연령대의 중학생 그리고 여자의 삶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삶을 어떤 서사시처럼 다뤘다는 점에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자 감독으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어요. 2007년 배우 전도연은 영화 미량으로 칸의 여왕에 등극했습니다. 80년대 강수연부터 문소리, 윤정희 선배님까지 세계 영화제와 관객들은 한국의 여배우를 한국 영화의 저력으로 일찍부터 주목해왔죠. 한 번만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저기 우리 주진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기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그때는 제가 결혼도 안 했었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이 이창동 감독님은 계속 느끼는 만큼만 표현을 해라. 그 느끼는 만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뭔가 흉내를 내는 것 같고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몇 번을 거듭했는데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촬영을 끝냈는데 본인이 다음에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보기로 한 거죠. 저는 한참 뒤에 그 씬을 찍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씬에 대해서, 장면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도 생기고 약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촬영하셨죠. 네.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제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창동 감독님을 좋아하기 시작한 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님한테 편하게 감독님 저 다음 작품 감독님하고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창동 감독님이 아닐걸 이러셨죠. 정말 세상에 저 여배우보다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만의 색깔도 있고 정말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웃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재밌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건 뭐든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애들 그냥 확 그냥 다 저기 다 쳐 넣으라고 말했어.